낮에는 소리가 안 나. 새벽 2시만 되면 그렇게 울었어요. 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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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옹. 냐옹 냐옹 냐옹. 여기 보이죠? 여기. 이거 손님인 거 봐. 야, 너무 싶어. 밥 주신 지 얼마 되신다고? 한 2개월 가까이 됐어요. 처음 봤을 때보다 확실히 좀 덩치가 좀 있어진 것 같거든요. 저렇게 좁은 공간에 뭐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못했고, 누가 이렇게 유익있게 이렇게 막 쳐다보는 그런 공간도 아니었고. 전혀 이거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소리 듣고 이게 본 것 같아요. 아이들 모이면 여기서 애들이 다 모여서 고양이랑 얘들아, 우리 놀다가 아직 이렇게 기어서 보고 다니니까 바지 다 나갔다. 너무 많이 주지 마. 그럼 고양이 배탈 나. 저희가 이랬으면 힘들 것 같아요. 좁은데 이거 못 나가니까. 근데 저기는 길이 없어. 일라 이거 먹어. 야, 누른다. 니 옆에만 먹어. 그래도 정통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아파트 단지 입구거든요. 이 부분인데 이거네.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됐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. 환기도 잘 안 되고 호흡기라든지 피부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고 저도 참...
머리 따위지만 통과 가능하면 얘네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 낯선 사람이 있어서 좀 긴장한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불러볼게요. 야옹. 손 잡아 좀 불러. 야옹. 나온다 나온다. 야옹. 일로와 일로와. 야옹. 잡혔어요? 네, 나오셔도 돼요. 하야. 귀엽다. 심박도 굉장히 빨랐는데 만져주시니까 약간 진정됐어요. 표현할 수 없어요. 너무 기뻐요. 빨리 데려와서 잘해줘야죠.